일단은 어떻게 쓰시냐면 그이 마그네틱 인식하는 것을 고정하시고 그 얘의 좌석을 움직이는 페달을 움직이는 이렇게 원형으로 있다면 거기에 이제 접착을 하시고 예를 들면은 얘가 이렇게 접착이 됐을 때 나오는 것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이렇게 얘가 여기를 지나갈 때 카운팅이 되는 형태입니다.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만들었고, 예를 들면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리셋이 됩니다. 리셋이 되게 뜨고, 예를 들면 카운팅을 다시 하면 거리 자체가 짜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